자, 안녕하세요. 진공공입니다. 지금 제가 지금 30평에 5라인을 지금 30층에 5라인 들어가고 있습니다. 자, 현관이 이렇게 딱 막혀 있어요. 이렇게 이런 게 풍수가 좋은 거예요. 현관에 막혀 사생활 보고 되죠. 거울 있고 오른쪽은 여기 지금 신발장하고 쭉 있습니다. 이렇게 딱 막히면서 꺾어지면서 이렇게 거실이 쫙 나옵니다. 꺾어지면 거실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여기가 장방이 이렇게 욕실이 쫙 나옵니다. 욕실 쫙 나오고 욕실에서 작은 방을 저기 거실이고 거실 쫙 보이죠. 작은 방을 한번 들어보세요. 작은 방이 쫙 이야 이 작은 방이 참 좋네. 작은 방에 탄천 조망이 나옵니다. 저 보세요. 탄천 작은 방에서 이야 작은 방 창문 크네. 탄천 조망이 나옵니다. 작은 방에서 탄천 조망이 봤죠. 그리고 이거 콩태워 있죠. 자 이렇게 나갔으니 작은 방을 나가봅시다. 장방 나가자마자 저렇게 욕실이 있고, 그 중요한 거실 한번 보십시오. 거실이 이게 참 넓네, 이 거실이. 거실이 막 40몇 평짜리 정도 거실이 넓네. 아, 거실 넓다. 오. 거실에서, 아, 앞동하고 완전히 뭐, 거실하고 저쪽 탄천 쫙 보이네, 탄천. 탄천지 보이네. 이게 서남 방향인데, 지금 햇빛이 거의 11시 반인데 햇빛이 거의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, 햇빛이. 자,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고, 여기에, 여기 건조다이가 있고요. 여기 이제 시래기하고 각종 창고입니다. 등 켜볼까요? 시래기하고 환기구 창고입니다. 지금 이거 베란다에서, 자, 여기서 건너보면 이제 안방이로, 안방을 좀 이따 보고, 여기서 이렇게 쭉 들어가면은, 우와, 거실 좋네, 이 거실. 거실 정말 넓다. 자, 그, 이게 이제 북쪽방입니다. 북쪽방에 들어가면서 바로 붙박이장이 이렇게 나오고, 뭐, 다른 거 방하고 똑같네요. 붙박이장이 이렇게 나오는데, 바로 마찬가지 붙박이장도 3개짜리 붙박이장 나오고, 여기서 창고, 피난창고. 30층에서 바라봅니다. 피난창고인데, 이 피난창고 여기서 제가 한번 해볼까요? 이경치 괜찮네. 이경치 괜찮네. 양재대로가 송파대로 사거리까지 양재대로가 쫙 보입니다. 옆에서 110동 저 앞에 보이고 이거 송파 사회복지관 보이고 야 빌딩 숲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. 저 펜트하우스 제 앞에 저 펜트하우스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. 아 경치도 온나. 자 이렇게 작은 방에 이렇게 에어컨도 있습니다. 작은 방에 쭉 이렇게 나오고 자 큰 방을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. 자 이게 큰 방입니다. 메인방이다. 큰 방. 큰 방을 이렇게 쫙 보고 에어컨들이 물론 달려있고, 큰 방에. 자, 큰 방에서 지금, 큰 방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화장대하고 옷장 쪽으로 갑니다. 아, 여기 옷장은 좀 더 독특한, 이쪽 문을 엽니다. 통으로 열어요, 옷장이. 아까 저기 옷장은 좀 더 다릅니다. 옷장이 통으로 엽니다. 이렇게 옷장을 짜놨네. 통으로 열는 옷장을 짜놨네, 이렇게. 자, 여기서, 이 화장대. 화장대는 이렇게 돼 있어. 화장대가 이렇게 쫙 돼 있고. 자, 여기. 역시 이제 샤워실 있고. 여기 거울 있고. 세면대 있고. 여기 비데. 변기에 비데가 아니고 전화번호인데. 비데 설치하면 되겠네, 이거. 비데를 설치하면 됩니다. 자기 돈 들여갖고. 자,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비데를 앞으로 설치할 수 있게 딱 해놨네. 자, 이렇게 나와서 이제 드디어 화장실, 자, 여기가 부엌입니다. 자, 저는 부엌에서, 이 태평양 같은 넓은 거실을 봅니다. 부엌에서 거실이 쫙 봅니다. 부엌에서, 송파대로가 보입니다. 부엌에서 햇빛. 그리고 여기 부엌 앞에 있는 저기, CG. 세탁기 다 이렇게 창고가 이렇게 있습니다. 이게 부엌입니다. 부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다시 이렇게 보면, 이게 이제 냉장고를 꼽는 자리입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저쪽 바깥